공간 크리에이터 이지영입니다. 정리는 나를 돌보는 거예요. 그냥 사람들이 정리라고 하면 버려야 돼?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지런히 뭐 이렇게 진열장처럼 백화점처럼 매장처럼 이렇게 놓아야 돼? 그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내가 누울 공간이고 내가 좋아하는 옷이 있는 공간이고 그 모든 것들이잖아요. 그래서 공간을 정리하는 거는 나를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첫 번째 무조건 비우셔야 돼요. 그거는 두 번 말해도 세 번 말해도 백 번 말해도 그거는 정말 아깝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지금 내게 필요 없는 거를 비우는데 비우는 게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. 어떻게 하면 좋아요? 라고 하면 지금 현재 나를 위한 것만 남겨보세요. 라고 제가 질문을 다시 해요. 그렇게 해서 좀 더 분류가 쉬워질 겁니다. 현재 나를 위한 것만 남기시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공간에 역할을 주는 겁니다. 단 한 평? 한 평이라도 정말 요즘 비싼 공간이잖아요. 그 한 평을 허투루 쓰지 마시고요. 그 공간에 역할을 주는 거죠. 나는 이 아일랜드 시타 끝쪽을 내가 즐길 수 있는 홈카페처럼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곳에 내가 좋아하는 커피잔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향이 좋은 커피를 놔두면 그게 이제 홈카페가 되는 거죠. 그런 식으로 한 평이라도 호투로 쓰기보다는 역할을 주어서 역할에 맞는 물건을 가져다 놓는 거, 그게 두 번째고요. 세 번째는 깔맞춤입니다. 우리가 옷 못 입는 사람들은 이제 의뢰 깔맞춤 많이 해서 옷을 입잖아요. 그게 무난해 보이거든요. 그렇지만 이제 뭐 신발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걸로 액세서리로 이제 포인트를 주고 다른 색을 이제 선정을 하잖아요. 똑같아요. 집도 이제 정리를 다 무난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로 깔맞춤을 하면 좋아요. 벽지라든지 이제 창틀, 몰딩, 방문 이런 전체 마감재와 비슷한 색을 큰 가구를 두시고요. 이제 저희가 옷을 입을 때 포인트처럼 이제 뭐 러그라든지 아니면 커튼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이렇게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을 색깔을 조금 튀게 해서 포인트를 주시면 집이 조금 더 정돈돼 보일 수 있습니다. 정리템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떠한 바구니가 필요할까? 어떠한 가구가 필요할까?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서랍장을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옷을 넣을 때 요즘에는 많이 거는 게 편하거든요. 그래서 많이 드레스룸 형태로 행거 위주로 옷을 많이 걸고 수납을 하세요. 근데 우리는 다 옷이 걸 수가 없어요. 팬티라든지 양말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으니까 뭐 레깅스라든지 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걸기에는 조금 더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은 서랍장에 있어서 넣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리고 화장대도 보면 위에 막 너무 많은 것을 진열해 놓으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거든요. 그것도 자주 쓰는 스킨 정도만 기초 세트만 위에 올려 놓으시고 나머지는 서랍장에 다 넣는 게 좋죠. 때로는 안 보이는 게 답일 수 있어요. 공간은 배려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 살기 위해서도 비우기도 하지만 보통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물건을 비워내고 그 가족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함께하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 같아요. 내 것을 줄여서 같이 쓰는 사람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, 그 사람이 찾기 쉽도록 라벨링을 해주는 거, 그리고 좋은 향을 넣어서 우리 가족이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간은 공간을 잘 정리하는 거는 곧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. Love yourself. 제가 방탄을 좋아하는 아미이기도 하고요. 그냥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. 과거의 추억도 미래의 불안도 아닌 현재 나를 위한 물건만 남겨주는 거, 온기를 가득 채우는 거,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정리,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